안녕하세요. 어제의 고운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걸 좋아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쇼츠와 릴스 같은 짧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제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쇼폼을 긴 시간 동안 보게 된다는 점인데요.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아무도 불안하라고 떠밀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단지 효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요. 그래서 요즘엔 의식적으로 느리게 사는 일상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살다간 저를 스스로 태워버릴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느리게 살아가는 방법 6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온 아침 루틴은 따뜻한 소금물로 각을 하기인데요. 워낙 목감기가 잘 걸리는 편이어서 소금물로 각을 하면 좋다더라는 민간 요법을 반신반의하며 따라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목감기가 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소금물 각을 예찬론자가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금은 한살림에서 나온 죽염인데요. 입자가 고와서 따뜻한 물에 쉽게 녹아 사용하기 편했어요. 그리고 나선 차가운 물 대신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마시는 따뜻한 물은 오늘 하루의 시작에 첫 단추를 잘꿰는 느낌인데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어나 처음 마시는 차가운 물은 몸을 경직시키고 긴장도를 높입니다.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상을 보내게 되면 마음은 급해지고 느리게 살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따뜻한 물 마시기는 몸에 에너지를 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워낙 급한 성격 탓에 명상은 남의 일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명상은 시간을 버리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명상만 한게 없더라고요. 요가 매트를 깔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고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높은 텐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분한 감정은 우울한 감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차분한 감정일 땐 일부러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몸을 움직이며 텐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차분한 감정과 우울한 감정은 다른 감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울한 감정도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요즘 들어 느끼면서 차분하고 조금은 우울한 제 모습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요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꼭 요가 수련원을 다니지 않아도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도 좋은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넷플릭스를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운동하고 딱 20분 정도 몸을 스트레칭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요가를 다 끝내고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면 신기하게도 요가원에 가서 몸과 마음을 수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에 꽂히면 한 가지만 계속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엔 박상영 작가에 꽂혀 있습니다. 박상영 작가의 책을 연달아 세 권을 읽고 있는데, 요즘에 순도 100%의 휴식이라는 에세이를 읽고 있어요. 책 내용도 너무 좋지만, 제가 꽂힌 문장은 김이나 작사가가 쓴 추천사인데요. 불안과 게으름, 그리고 완벽주의가 만난 환장의 콜라보. 잘안 풀리면 그런 대로 내일이 불안하고,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이런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라는 대목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완벽한 글이다 하면서요. 책을 읽을 땐 쏟아지는 모든 생각들에서 잠시나마 스위치가 탁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문장을 발견했을 때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낄 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후에 가지는 티타임은 소중한 쉼을 줍니다.
하루에 커피를 한잔 내지는 두잔 정도 마시고 있는데, 제가 정착한 커피는 커피명가의 올굿 블렌드입니다. 저는 중배전에 산미가 적고 고소한 맛의 브라질산 원두를 좋아하는데, 원하는 게좀 많죠? 요즘엔 산미가 강한 원두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드디어 찾은 커피명가 제품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가성비가 좋고 제가 원하는 고소한 맛의 원두여서 이 제품에 정착했습니다. 오후에 가지는 티타임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커피나 차를 마실 땐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어떠한 영상도 어떠한 음악도 듣지 않고 티타임을 온전히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시는 행동에만 집중하는 게 어색하곤 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아야 휴식이 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SNS나 볼까 하다가 또다시 무한 쇼폼의 굴레에 빠지는 저를 보곤 오후의 티타임만큼은 영상과 음악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온전히 차마 마시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밀도 있게 푹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휴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확실히 도시에 살 때보단 요리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먹을 건 제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우선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손이 크다 보니까 한번 만들 때 많은 양의 음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데 다행히 음식을 나누는 게 어색하지 않는 시골에 살고 있기도 하고 음식을 드리면 다들 좋아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엔 따뜻한 찐빵이 생각나더라고요. 찐빵을 만드는 게 은근 쉽기도 하고 간식으로도 나누기 편해서 요즘엔 자주 찐빵을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재료도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과 기름 정도로만 가볍게 반죽하고 팥소를 넣어 발효한 뒤 찌면 찐빵이 완성됩니다. 요리를 할땐 손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손으로 요리를 하다 보면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 집중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요리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속도가 빠른 콘텐츠들을 소비하느라 시간의 영역이 약간 뒤틀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손을 써서 요리를 하면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볼수 있어서 때때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빵을 발효할 땐더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몸집을 두 배나 부풀린 반죽을 볼 때마다 너무 귀엽습니다. 본래의 시간으로 흘러간다는 모습이 묘한 위로도 주고요.
나 할머니 집 가는 길이야. 뭐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냐? 추운 뒤에 왜 나와 계셔? 아, 해관 갔다 온 게. 아니, 밤쪘어? 응. 아이고. 뜨뜻해요, 지금 방금 떠왔어. 먹기 뭐. 제가 은근 식재료에 진심인데요. 되도록 농부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건강한 땅에서 느리게 키운 작물들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작은 텃밭을 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화학비료와 제초제가 얼마나 땅을 힘들게 하는지요. 그래서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에 땅의 힘으로 작물을 키우는 곳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귤은 동네농원이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먹고 있어요. 마트에서 귤을 살 땐 귤은 언제나 반짝반짝하고 매끈한 거구나 생각했었는데요. 처음 유기농 귤을 사보니 귤도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못생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달기만한 밍밍한 귤이 아니라 적당히 새콤하고 적당히 달콤한 정말 본연의 귤 맛이었어요. 건강하게 키운 귤을 먹으면 땅의 기운이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기분이 듭니다. 보약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키우고 수확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그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천천히 키운 과일을 먹을 땐 자연의 순환 사이클에 참여하는 기분까지 들기도 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한국인은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빠르게 소비되는 것들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나 봐요. 시골에 내려오면 저절로 느리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느리게 사는 연습도 필요하구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또는 평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함께 천천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럼 우리 느리고 천천히 살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